thinking. I don't got attitude. I got magnitude.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2병 강기남 그리고 블랙컴뱃에서 생맨 잡으러 온 마인부 김승욱입니다. 왜 닉네임이 마인부이신가요? 분홍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사실 몸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먹을까봐 마인부로 지었습니다. 욕을 좀 덜 먹기 위해서. MMA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학교 다닐 때 무섭게 생긴 애들이 저를 너무 무시하고 상처가 돼가지고 학생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성인 돼서 이제 알바해가지고 시작했어요. 본업도 따로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배달대행 하고 있고 원래 직장이 안 맞았는데 블랙컴뱃 시합 제의가 들어와서 그냥 깔끔하게 나는 파이터 할 거다 그래서 배달대행 시작하고 하게 됐고요. 블랙컴뱃이 저한테는 더 중요한 기회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싶습니다. 효도르가 와도 싸울 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데뷔전을 기다렸기 때문에 효도르 얼마 전에 은퇴했어. 막 헌트가 와도 싸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겁은 나죠. 상대방 너무 무섭게 생기고 나 귀엽게 생겼는데 근데 뭐 이럴 거 없습니다. 데뷔전이니까 뜨겁게 싸울 거고 때리고 싶게 생겼습니다. 맛있게 생겨가지고 두루치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차. 팀메드 공관소속 조루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팀메드 공관소속이신데 칼슨해적단으로 오셨네요. 칼슨해적단 감독님께 우연히 연락이 와서 기회를 얻게 됐는데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닉네임이 팽맨이네. 상대가 누가 됐든 간에 다 잡아먹을 거기 때문에 팽맨이라고 짓게 됐습니다. 상대를 먹는 거야. 어제 한 5개 먹던데. 블랙컴뱃 챔피언스 리그로 뛰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전부터 영상을 봤는데 넘버링 대회도 보고 다 보긴 봤는데 다 고만고만 하더라고요. 뛰고 싶었어요. 제가 누군지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이번 발판 삼아 상승세 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선수는 내가 붙어보고 싶다 아니면 이길 수 있겠다는 선수 있을까요? 두 명이 있는데 블랙리스트 박찬솔 선수랑 네, 야차 그 둘 중 아무나 붙으러 제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팀메드 본관이면은 팀메드 중에서도 제일 강한 지부가 본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본관에서 훈련하는 파트너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오늘 시합만큼은 가볍게 거저먹고 갈 것 같습니다. 팀 솔리드하고 칼슨 해적단이 점수상 동률인 걸로 알거든요. 지금 팀이 강등되는 걸로 알아. 제가 마지막 메인 이벤트 중량급 선수인 만큼 캐리하고 올려놓겠습니다. 말 작다? 미안해. 데뷔전이던데 멀쩡히 못 들어가게 해줄테니까 잘 맛있게 먹을게. 맛있게 먹는 건 나고 너는 나한테 먹힐게야. 배 터질 수도 있어. 너는 그냥 분해가 될 거야. 괜찮아. 난 마인부어라서 재생이 되거든. 계지 위에서 보자고. 주님 오늘 한 분 올라갑니다. 아미타불. 자 우리가 마지막 경기잖아. 우리가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해서 이기자. 나는 우승. 가자. 자 칼슨 해적단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승리하면서 피니쉬 하고 있는데 이번 중량급도 승리도 중요하지만 피니쉬로 플러스 2점 가져갑시다. 승리! 피니쉬! 네! 준비됐습니다. 중량급 매치 화이트코너 마인부 입장. 이어서 블랙코너 팽맨 입장. 블랙컴뱃 챔피언스 리그 BMT 솔리드의 팀을 칼슨 해적단 중량
검진 교신하고 부두부 수출의 탈 금지, 글로우 크랙 금지, 페이지급 금지. 오케이? 오케이? 거칠어. 자, 콜라! 오케이? 에이! 오케이? 레디! 파이! 집중하자. 뒤로 빠지면서 땡겨야 돼. 자, 그렇지. 좋아. 그렇지. 아주 조심해야 돼. 땡긴다. 그렇지. 자, 왼팔 더 올리자. 아니, 반대쪽 올라가고 있잖아. 그렇지. 오케이. 자, 오른팔 더 내리자. 자. 오른팔 더 내리고, 왼팔 더. 왼손 빼서 때려도 되겠다. 머리 받고 때려도 되겠다. 어, 자, 1분 정도 잡았어. 공개해. 왼쪽으로 넘어가. 성공해.
팩맨 선수 모시고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맨 선수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위기가 있었지만 제 노력이 왜 팩맨 되겠습니까? 결국은 잡아 먹습니다.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결과하고 분명합니다. 전 말 길게 하네요. 이 세상 누구랑 싸우고 이길 자신 있고 하루 존나리랑 싸울 자신 있습니다. 언제든지 불려주시면 미친 경기 오늘처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팩맨 선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랙컵에 영상 많이 봤는데 블랙리스트 박찬수 너무 못하던데 솔직하게 제가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박찬솔 블랙리스트 제가 한번 싸워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블랙리스트 선수를 풀어놓으신 거 있으십니까? 제가 지불로 한번 먹고 싶습니다. 오늘처럼 이거 끝나고도 운동 계속 할 거니까 저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상으로 팩맨 선수였습니다. 재밌는 경기를 보여준 우리 마인부 선수 모시고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부 선수 오늘 경기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너무 힘들었고 제 옛날부터 꿈꿔왔던 무대였어요. 여기가 이겨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하루가 힘들다 보니까 세상이 검정색이고 회색이고 무채색 필름 안에 갇혀서 살아가지만 저는 빚을 1억 갚으면서 이 꿈을 키워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 뚱거리면서 내려가겠지만 또 회복이 될 거고 전 마인부니까 다시 무릎이 살아나서 돌아오겠죠. 감사합니다. 가장 멋있는 인터뷰와 또 가장 재밌는 캐릭터로 자리 잡을 것 같은데 준비하고 오신 겁니까? 왜 별명이 마인부인가요? 알 것 같은데요? 키도 작고 배도 많이 나와있고 뚱뚱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싸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용기 있게 살아가세요. 아, 좋습니다. 너무 멋진 멘트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마인부! 내가 누구야? 마인부! 유 넥스 타임 블랙 락파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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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할 수 있어요. 위기 상황이라 저는 항상 누구든 간에 이겨낼 수 있어요.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너무 준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팀 이기 상황 다 피리신데 제가 가장 맛깔나게 하지 이기냐 나. 무릎에 맞았어? 네, 무릎에 맞아가지고 확 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싸움으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 길이 아니더라도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듯이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걸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시합을 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장담할 수 없어요. 아시다시피 MMA 자체가 배부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 시합을 뭐 끝나서 잊혀질 수도 있지만 많은 팬들이 있는 한은 계속 파이터를 꿈꾸는 사람들 올라올 거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MMA라는 종목 자체를. 승자팀을 발표하겠습니다. 김솔이들의 지브라 칼슨전단 최종 스코어 7대 마이너스 3으로 지브라 칼슨전단 팀이 승리하였습니다. 감독님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칼슨전단이 결국 칼을 들고 나와서 강등을 연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잘 전달됐던 것 같아요. 팀 두 개 강등한다는 게 굉장히 자족하게 느껴지네요.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즌 막바지에 다가갈수록 다음 시즌은 또 얼마나 강하고 매력있는 팀이 나올지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블랙컴퓨터의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 프로디션을 통해서 모집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전국의 많은 강팀들 다음 챔피언스리그 시즌에 참가하기 위해서 정말 매우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디션 때 또 어떤 새로운 팀들이 전할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자친구 따라 처음 왔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구독하려고요. 동기들이 너무 타격감도 장난 아니고 되게 가까워서 너무 재밌었어요. 박진감 넘쳤어요. 이거 보다 보니까 로마시대에 왜 콜로세움에서 검투사슬이 전투했던 게 왜 인기가 많았나 실감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고해랑 격투기가 사실 잘 매치가 되지는 않는데 잘 어우러지고 뭔가 웅장한 게 되게 멋있었어요. 경기력이 진짜 미쳤습니다. 완전 짱! 재밌어요. 부산에서 왔는데 차가 너무 막혀 6시간 걸렸는데 후회가 하나도 안 됩니다. 진짜 계속 바람 지르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오는 건 처음이었는데 여자친구 못 볼까 되게 걱정했는데 여자친구도 잘 봐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 선수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약간 몰입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감정이 너무 잘 보이고 체력이 지금 있는지 정신 상태가 어떤지 집중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 게 보이니까 더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되게 색다른 경험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싸운다는 게 다음에 무조건 또 보러 올 것 같고 UFC 볼수 팬이지만 블랙컴뱃도 UFC 못지않게 되게 팬이 될 것 같아요. 떨릴 줄 알았는데 은근 재밌었어요. 긴장감 넘치고 긴장적인 스포츠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싸우고 싶고 진짜 재밌었어요. 리그에서 들리는 그 타격감이 엄청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감동 소리, 선수들 이제 숨 쉬는 소리 이런 게 제가 숨 쉬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엄청 재밌게 경기 잘 봤습니다. 블랙리스트 선수가 콜아웃 당하셨어요. 콜아웃 뭐 당할 그 정도 그것도 아니고 콜아웃 뭐 당연히 할 그것도 아닐 텐데 라고 하더라고요. 백맨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 콜아웃 했다 그러니까 하면 죽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장난하시고 진짜 죽여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싸워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어떻게든 이제 칼슨 해적단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긴장 놓치지 않고 집중해가지고 끝까지 팀을 강등권이 아닌 우승권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또 MMA 스토리인데 MMA 스토리는 무조건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꼭 이기겠습니다.